안녕하세요, 글루미캣입니다. 오랜만에 언박싱 영상 가지고 왔는데요. 이번에 또 엄마 생신이라 가지고 아이허브에서 또 구매를 조금 했거든요. 개미지옥 같은 아이허브. 일단 좀 뜯어놨어요. 이렇게 뭔가 많죠? 제가 이번에 엄마 생신 선물도 사드리고 또 제가 화장품도 다 써가지고 스킨케어 제품들 다 쓴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구매를 할 겸 조금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스킨케어 제품들은 또 제가 다음에 리뷰 영상까지 남길 예정이니까요. 제가 리뷰 영상 남기면은 여기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아이 표시가 있을 거예요. 그거를 카드라고 부르는데요. 이제 카드 클릭하시면은 제가 리뷰 영상 남긴 거 다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.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뭘 샀는지 한번 구경을 가보실까요? 일단 제가 스티플 브러쉬를 아바마트 걸 쓰는데 요즘에 자꾸 빨았었더니 얘가 조금 상태가 그래서 새로 사봤어요. 얘는 엘프 건데 이렇게 뜯어져서 왔어요. 어쩔 수 없죠 뭐. 근데 뭐 어차피 얘는 버릴 거니까 네, 여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습니다. 모질은 일단 손등에 해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부들부들하고 적당히 탄력감도 있고 괜찮은 것 같네요. 근데 약간 눌려서 왔어요. 이게 뭐람. 아이허브가 굉장히 과대포장을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꽉꽉 담아서 주다 보니까 그냥 좀 눌려서 왔네요. 그리고 이제 얘도 있어요. 얘는 BWC에서 뷰티 위다 크루티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. 밸런싱 토너고요. 제가 굉장히 민감한 피부라가지고 좀 순한 제품들을 써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순한 애로? 무난무난하다고 평가가 괜찮은 애로 찾아가지고 주문을 했어요. 얘는 이제 100% 비건 제품이네요. 베지테리언을 위한 제품인가봐요. 동물성 오일이라던가 이런게 들어가지 않았나봐요. 그리고 100% 퓨어 프리미엄 오샤디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오샤디 오일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. 파라벤이 없고 파라벤 프리 돼있고요. 합성 향료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적혀있네요. 무난무난하다니까 뭐 한번 써보는 걸로. 그리고 오늘의 약간 주인공 같은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은 이유 중에 하나인 요 아이. 우리 요즘에 코스알엑스에서 나온 중2패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얘는 중2패드 같은 그런 아이인데요. 중2패드가 유명해지기 훨씬 전부터 아이허브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었던 아이입니다. 자, 얘 이름은 스트릿엑스라는 아이고요. 90매짜리를 샀는데 얘는 55매짜리도 있어요. 그리고 이게 맥시멈 해가지고 가장 센 아이고요. 초록색깔에 좀 센스티브 라인도 있어요. 근데 둘 다 일단 알코올 프리 제품이라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평들을 보니까 되게 이거 쓰고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괜찮아졌다라는 평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조금 셀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녁 때만 쓰면서 한번 상태를 지켜보는 걸로 하려고요. 그리고 얘는 살리실릭 엑시드 해서 산성분이 들어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침에 쓰기에는 조금 아무리 선크림을 바른다고 해도 약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또 BWC 토너를 사용해주는 걸로 하려고요. 그리고 클렌저도 샀어요. 제가 클렌저를 다 써가지고 이름도 그냥 스킨 클렌저예요. 이름 너무 정직하게 지어져 있는데 굉장히 양도 많고 저렴해가지고 아이허브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얘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. 그래서 얼굴 피부에 안 맞으면 그냥 바디워시 같은 걸로 쓰려고 그냥 부담없이 가격도 6,000원대? 뭐 그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사봤는데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. 잘 맞으신 분들은 이거를 진짜 몇 통을 계속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쌍크림! 얘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양이 얘가 몇 밀리지? 대충 30밀리인데 29.6밀리짜리예요. 너무 귀엽죠?
SPF 지수는 30짜리인데요. 제가 피부가 예민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선크림 제품이 많거든요. 막 트러블 올라오고. 그래가지고 얘는 좀 순한 애라가지고 유기농 제품이라서 한번 사봤어요. 제 얘는 진짜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. 얘는 귀엽게 생겼죠, 뭔가? 뭔가 딱 그냥 미국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, 좀? 가루 치약인데요. 특이한데 지금 안에는 이렇게 실로 막혀있는데 이게 가루 치약 중에서도 이게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화이트닝 타입을 골라봤어요. 제가 요즘에 한약을 먹다 보니까 뭔가 이빨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화이트닝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. 그리고 조금 특이한데 병이 일단 너무 이쁩니다. 얘 이쁘죠? 얘는 핑크 솔트예요. 먹는 소금인데요. 이렇게 이쁜 핑크 색깔인데 병도 너무 이쁘고 얘는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해요. 이게 소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. 저는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혼자서도 막 스테이크를 해 먹어요. 그래서 스테이크 간단하게 그냥 소금에다가만 찍어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. 고기만 멀쩡하면. 그래서 그때 스테이크 해 먹을 때 먹으려고 이렇게 핑크 솔트를 사봤어요. 엄마한테 선물로 드릴 요 아이들. 으이, 나와. 짠. 얘는 소이 캔들인데요. 저희 엄마가 이제 캔들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원래 양키 캔들을 사드릴까 하다가 양키 캔들은 어차피 집에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소이 캔들 다른 거 메이어스라는 브랜드 걸로 사봤어요. 얘는 제라늄 향이고 얘는 바질 향인데요. 얘는 진짜 제라늄 향은 얘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향이에요. 그래서 뭐 침실 같은 데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샴푸 같은 것도 이런 향으로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네요. 지금 이렇게 포장으로 돼 있는데도 향이 이렇게 맡으면 다 느껴져요. 굉장히 향이 진한 애네요. 그리고 얘는 바질 향이에요. 바질. 바질 향이라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이랬는데 얘네 두 개가 평가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개 다 샀는데 얘는 주방이나 이런 데 쓰면 좋대요. 주방에도 어울릴 것 같고 욕실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얘가 후기를 봤는데 생선 같은 거 구워 먹고 나서 얘 피우면은 굉장히 냄새가 빨리 없어진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두셨더라고요. 상큼하다기보다 시원한 그런 향인 것 같아요. 캔들 한번 부담없이 써보고 싶다 그럴 때 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얘네들 하나에 35시간까지 간대요. 근데 뭐 실제로 35시간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 뭐 한 30시간 하면 끝나겠죠 아마. 아무튼 네.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셔야 될 텐데 네. 오늘은 뭐 요정도 이렇게 요정도 사봤어요. 오늘 영상에서 나온 이제 클렌징 제품이라든지 요아이 특히 후기 영상도 제가 다음에 또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꼭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힘들군요. 네,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리고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네요, 슬슬. 네,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!